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영화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느낀 점은 많이 먹먹했어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려운 도전이고 2013년도에 벌어진 실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일단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컸어요. 아저씨, 제가 잘못한 거예요? 배우로서 연기를 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작품을 통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방향성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대본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 제도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이 영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사명감 있게 참여할 만하다. 이런 영화는 나와야 된다. 정엽이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방관자로 사건 바깥에서 있다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확신을 통해서 이제 밀고 나가는 캐릭터. 초반에 아이들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연기, 약간 좀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었고 혹여나 이것들이 가볍게 그려지고 표현이 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중후반부부터는 진정성 있게 다루고 싶었고 좀 입체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동이라는 배우는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에선 표 안 나되 아이들과 있는 공간에서 정말 섬뜩한 거의 포기하고 있을 무렵에 한번 딱 시나리오를 보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고마울 따름이죠. 감독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인물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공감이 돼서 지숙을 그려나가는데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민준이가 저랑 비슷해가지고 저대로 했어요. 오케이가 되고 유선 배우님이 받아주셔서 좋았어요. 혹시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얘기도 좀 듣고 이완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이제 놀이도 같이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영민하고 집중도 잘하고 공부가 되는 그런 현장이었고 애들이 좀 밝게 해줘야 되겠다. 애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만들자. 주변의 아이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과 저의 케미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사랑으로 품고 보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상 모든 어른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관심을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